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자, 유한타증권 T레이더와 함께 네. 살지 말지 날씨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진짜 너무 춥습니다. 오늘 영하 18도까지 내려갔대요, 서울이.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따뜻하게 좀 오늘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18도? 예? 18도? 영하 18도. 와. 영하 17.9도까지 서울이 내려갔어요. 지금 저 전라북도 어딘가는, 전라남도 어딘가는 원래 이제 남쪽이 그렇게 많이 안 춥잖아요. 네. 영하 25도까지 내려갔대요. 전남이? 전라북도인지 하여튼 전라도 쪽인데. 아, 전라도가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저 강원도 양구 이런 고성 이런 데는 뭐 난리에 난리 지금. 한파 특보입니다 지금.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요즘 밖에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게임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유튜브로 3프로 안 보면 3프로 보다가 끊기면 게임하다가 네. 게임하다가 지겨우면 3프로 보고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럼 이 게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한참 잘 달리는가 싶더니 조금 요즘은 주춤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이분께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래에셋 대회 김창권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게임이랑 별로 안 맞으실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마 우리나라 게임 업종을 네. 가장 오랫동안 네. 보신 최고령입니다. 아, 그런 말씀 아니에요. 아, 강원도 35도까지 갔답니다, 지금. 마이너스? 네. 시베리아야? 시베리아야, 시베리아. 자, 우리 이런 데는 무슨 일이 아니 거기 가면 우리 국군 장병들이 또 엄청 고생하시죠. 아유, 너무 힘들죠. 네? 아, 이게 저 고생 많겠네. 네. 안 그래도 추운데 군대 쓸어야 되고. 네. 자, 우리 김창훈 이사님과 함께 이제 게임 업계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게임 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괜찮으시면 잠깐 네. 이제 시작하기 전에 뭐. 저도 이게 세 번째 출연을 하면서 느낀 건데 간단하게 네. 게임 산업에 대해서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주 한 뭐 좀 정리를 좀 해도 괜찮아요. 아, 좋죠. 네. 사실 게임 산업이라고 하시면은 좀 헷갈리는 게 게임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무슨 뭐 007 빵 하는 것도 게임인데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온라인 게임 그렇죠, 산업을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보면은 뭔가 기술주 같다는 느낌을 생각하고 계시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저기 성격이 있거든요. 무슨 네. 말씀이냐면은 이거는 흥행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박. 저는 이제 신입사원 교육할 때 보면 항상 들어가는 게 게임 산업은 대박 찾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드리고 라는 말씀은 게임 산업 자체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시장이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잠재력도 있지만은 예. 결국 개별 기업의 흥행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거든요. 아까 산업이 어떠냐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는데 네. 결국은 작년에도 보니까 2020년도도 여러분들한 게임 그러면 다 언택트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이제 집에 있으니까 게임들 많이 할 거다. 네. 자, 이런 전제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는 그 언택트 상황이 게임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언택 그러면 뭐 온라인 쇼핑이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 안 하다가 넘어갔어. 그건 이제 저항하고 있던 세대가 네네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안 돌아오는데 게임은 하던 사람이 좀 더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안 하던 게임을 안 하던 아재가 갑자기 불소를 해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은 사실 다른 언택 비즈니스에 비해서 좀 드물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좀 다시 한번 작년을 되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소위 고포류 게임, 보드류 게임, 뭐 소셜 카지노라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간단하게 뭐 그다음에 애니팡 같은 간단한 게임들은 사용자가 늘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 따라서 매출도 좀 늘 부분이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2020년도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실적이 좋아졌던 기업들은 보면은 다 신작 효과세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게임들이 잘 돼서
매출에 얹혀지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좋아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게임 산업을 보는 시각도 이제는 말씀드린 네. 것처럼 뭐 이렇게 언택이니까 뭐 테마다 이것보다는 네. 결국 올해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신작 대박 찾기라는 그 플로우는 계속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네. 2021년도가 작년보다 저는 더 좋고 뭐 내년도도 더 좋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변이 되게 많이 넓어졌어요. 게임 산업에 대해서 이 어쨌든 강제로 뭔가 그 집에서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보내면서 네. 실제로 이제 게임 쪽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게임 딱 그러면 떠오르는 게 공부 안 하는 애들. 네. 10대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게 게임 산업이었잖아요. PC방 가서. 10년 네. 전만 하더라도. 물론 맞아요. 지금도 학부모님들이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지만은. 네. 근데 지금 일부 게임들, 아까 말씀하시는 뭐 블레이드 앤 소울도 있고, 뭐 니니지라든지 이런 게임들, 아니면 애니팡이나 네. 뭐 고스톱 같은 것들은 50대가 전체 이용자의 뭐 60, 70%가 되는 게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50대 이상이. 네, 고스톱하고 바둑 이런 거. 예, 네, 맞습니다. 네, 바둑.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산업 자체가 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싸게 사실은 거의 돈 드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가장 싸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됐고요. 네. 거기에 이제 뭔가 새로운 게 생기거나 아니면 수익 모델이 추가되는 기업들이 이제 올해도 그러니까 IT도 많이 좋아졌고 특히 이제 5G가 네. 되게 보편화되면서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언택 시대에 수혜를 못 받는 이유 중에 본격적인 수혜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게임 유저들이 제대로 된다. 제대로 게임 해보다는 집에서 하는 것보다도 네. 네? 최적의 환경인 PC방 가서 하잖아요. 근데 PC방은 지금 못 하잖아. 아, 뭐 근데 이제 시장을 보시면요. 게임 네. 산업 자체가 네. 전 세계 게임 시장의 60%가 모바일 게임 시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PC 게임 시장은 22%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콘솔 게임 시장이 한 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메인 시장은 이제 게임 그 사실 이 게임 산업 자체만큼 엔터테인먼트도 뭡니까? 방탄소년단이 아무리 잘 나가도 내 노래가 안 뜨고 내 가수가 안 뜨면 재미없는 것처럼 이건 정말 회사마다 상황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표 기업들 위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뭐 탁월하게 시가총액이 높은 데가 이제 NC소프트잖아요. NC소프트. 네, 맞습니다. 주가가 저기 7월 10일 날 99만 7천 원, 딱 100만 원 목전에서 조정을 받기 시작 쭉 조정을 받다가 작년 7월에. 네. 네. 다시 전고점 거의 왔네요. 예, 최근에 며칠 전에 또 99만 7천 원을 갔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100만 NC가 못 됐고요. 100만 NC 아직 안 됐는데. 이제 될 걸로 기대는 하고 있고요. 예. 당연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짧게 보시면은 이제 1분기로 보시면 예. 지금 이제 주가 결국은 이제 게임 산업의 가장 특징인 대박 찾기. 그중에서 한국에서도 지난 20년간 가장 그런 소위 대박을 많이 터트려 준 그리고 이제 실패 확률이 거의 없었던 회사가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죠.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지금 다시 100만 NC가 됐던 것들은 바로 이번 1분기 때.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크게 보시면 한 3개 정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세요. 신작.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신작이. 그래서 바로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라고 하는 예. 게임이 지금 1분기 내에 상용화를 할 예정에 있고요. 모바일 네. 게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리니지 2M이라고 하는 예. 그 게임을 또 대만하고 일본에 동시에 이제 출시를 할 또 상용화를 할 걸로 예정을 하고 그건 있고요. 이미 검증 받은 게임이잖아요. 네, 그렇죠. 리니지 2에 근데 그 리니지 2 뭐 조금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게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리니지 M이 2017년도 6월 달에 한국에 출시됐고 12월 달에 대만에 출시했습니다. 똑같은 전작인 그래서 그 해에 그러니까 첫 해에 대만에서만 1년 동안 벌어든 돈이 5천억 정도 됐어요. 아 리니지 M2. 아 그러니까 리니지 M만 가지고. 네. 아 리니지 M이 1차로 출시됐을 때 네, 대만에서만 5천억. 예, 네, 5천억을 벌었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니지 2M이 이제 이번에 이제 대만하고 그러니까 일본에 동시에 진출하는데. 리니지 2는 PC 때긴 하지만 리니지는 사실은 국내에서밖에 못 벌었던 국내용 게임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리니지 2는 사실 대만에서 거의 국내 매출의 70%까지 나왔던 IP세요. 예. IP입니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어쨌든 또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도
가장 이제 엔소프트가 기대하는 IP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리니지는 말씀인 것처럼 아재 게임이죠. 아재 게임이라서 네. 30대부터 50대 이상이 전체 게이머의 80% 이상이세요. 아, 현질 많이 하는구나. 좀 어르신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되게 중장년층들이 네. 많이 하는 게임인데 예, PC지긴 하지만은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저의 60% 이상이 10대 20대세요. 아. 네, 그래서 되게 조금 세그먼트가 다르죠. 뭐가 더 유리해요? 아재 게임이 매출의 수익에 매출은 확실히 아재 게임이 잘 나오죠. 그렇겠죠. 돈을 보니까 네, 네, 잘 나오고 그래서 지금 리니지 M 같은 경우에 그 유료한 첫 해에만 하루에 평균 1년 내내 38억을 벌었습니다. 하루에 38억씩 벌어요? 매일 벌었었죠. 그리고 리니지 2M 같은 경우에는 출시 첫 해 현재 매일 25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죠, 매출. 매출이 하루에. 매출. 네, 총 매출액이고요. 그러니까 블레이드 앤 소울은 근데 PC 때 어쨌든 뭐 리니지도 있었고 리니지 2도 있고 불소도 있고 아이온도 있었지만은 엔소프트에서 두 번째로 큰 매출을 기록하던 게임이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네. 게. 그리고 사용자는 리니지만은 못하지만은 다른 네. 게임들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용 시간은 좀 짧았고요. 매출액은 인당 매출액도 상대적으로 제일 낮았던 게임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약점이라면 약점이지만은 그만큼 대중적이고 좀 더 라이트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리니지랑 안 겹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불소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PC택이긴 하지만은 전 한국에서 번 돈보다 해외에서 번 돈이 두 배 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처음으로 조금 유럽 같은 데서도 돈을 번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저희 또래 저는 이제 뭐 게임을 많이 즐겨 하진 않았지만 십몇 년 전부터 게임주 투자를 쭉 해왔기 때문에 요즘은 네. 안 하지만은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게임 회사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게임 회사도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웬만한 게임 회사 다 가봤어요 여기. 뭡니까 이 판교에 있는 회사들 네네네. 예전에 뭐 드래곤플라이 뭐 조이시티 조이맥스 예? 예, 또 위메이드 뭐 등등에서 예, 많이 가봐요. 탐방을 많이 가봤는데 우리 저 기성세대 여러분들 중에 좀 착각하고 계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야, 게임 그 얼마나 된다 그래. 근데 이 NC소프트가 대표 기업이잖아요. 네. 올해 추정 매출액이 얼마냐 2조 4천억 정도 되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우리 김 이사님 추정으로 따지면 8,600억 정도 돼요. 이익이? 영업이익이. 네. 그리고 가보시면 있잖아요. 엄청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이 NC소프트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종업원이 임직원이 다 합쳐서 4천 몇백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 중에는 NC소프트 가면 한 200명 있겠지 뭐. 어? 그래서 그래픽하고 뭐 개발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면 전체 빌딩에 사람이 쫙 있어요. 엄청나게 이게 그 고용에 네네네. 굉장히 기여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 세계 우리의 K 콘텐츠 수출에 압도적 1위가 게임이에요. 네네네. 드라마 뭐 K-POP 이런 것 뭐 영화 뭐 저거 해봐요. 네. 말씀하신 게 조금 이제 저희가 제가 생각할 때도 게임 산업은 되게 과소평가되는 산업이 맞고요. 그럼요. 네, 제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되게 잘하는 산업도 맞고요. 네. 한국이 해외에서 많이 돈을 벌어들이는 산업도 맞고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오랫동안 뭐 본의 아니게 열심히 이제 게임 산업을 분석하면서 되게 재밌게 했던 게 뭐냐면 네. 정말 성장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시면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에 뭘 하고 시간을 사람들을 보낼까. 네. 고민을 해보시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게임 산업인 거고요. 네. 결국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게임들은 계속 돈을 엄청 많이 벌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정말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보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오히려 정보도 많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산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요즘 이제 로우틴들 좀 보면 그런 뭐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이런 게임들보다도 오히려 제일 많이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하느냐가 이제 게임의 성패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왜 자기 그냥 특별한 목적 없이 노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에 엄청난 시간들을 많이.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뭐 2021년도로 고민하면서 아까 뭐 대박 찾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상장 예정인 크래프톤도 지금 상반기 때 IPO 할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사실 로블록스라는 회사 이야기였어요. 네. 로블록스라는 회사 이야기인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 리포트를 냈지만은. 노블룩스의 이제 그 이용자가 이제 한 1억 6천 정도 되거든요. 네. 예, 1억 6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네이버의 제페토라는 회사도 있는데 네. 그 회사도 가입자가 2억이 넘어요. 2억이요? 2억이요. 2억 명. 제페토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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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명이 넘고 그 중에 100만이라고 막 지금 막 했는데 뭘다 100만 정프로 2억이에요 2억이야 네. 그것도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페토를 말씀드리면 올 3월 달에 누적 가입자가 1억 3천이었는데요 10월 달에 1억 9천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12월 달에 그 저희 오늘 리포트에도 보시면 있지만은 다운로드가 가파르게 올랐어요 또. 그래서 되게 빠르게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로블록스가 IPO가 상반기 때인데 그에는 이제 가상현실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들도 발전을 할 거고 뭐 엔소프트의 리니지 같은 것도 발전을 하면 또 만나겠죠. 언젠가는 같이 큽니까? 예, 네. 같이 이제 언젠가는 만나서 이제 정말 진검승부를 예, 그런 세상이 올 거다라고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다른 게임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는 게임 그 개발자가 네. 그 툴을 회사에서 제공한 툴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있는 일종의 뭐 플랫폼 비슷하게. 네. 그렇죠. 그 개발 플랫폼이자 그렇죠. 네, 뭐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건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우리 김프로님. 네, 저도 이제 요즘에 3프로 하느라고요. 게임에 대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좀 보셔야지. 네, 트렌드가 많이 떨어집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노블룩스 12월 달 매출액이 월 한 1,5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월 1,500억이요? 예. 그 영업이익률 한 90% 나오겠네. 아니요. 근데 거기는 아직까지는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사람들이 돈을 안 내죠? 내긴 내는데 네. 인당 저희 계산으로는 알프가 한 750원 정도 되세요. 아, 1,500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월 매출액이 그런 거고요. 한 네. 사람당 1억 6천 명이 750원 정도 쓰고 있다. 그 서버 비용이니 뭐 엄청나게. 예, 여전히 아직까지는. 예.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인터넷 산업은 수익성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제 어느 정도 BP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남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로블록스.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죠? 예,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 있습니다. 아니, 비겁한 몇 명 하지 말아야 나보고. 아 근데 3% 때문에 3% 핑계를 대더니 아 우리 저 100만이고 뭐고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냉정해. 허튼 얘기 하기만 하면 네. 그냥 트렌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NC소프트라든지 또 뭐 몇몇 회사들 있잖아요. 넥슨 또 뭐죠? 넥슨 비상장이고요. 넥슨은 아니 일본 시장에 상장. 일본 시장 상장. 아 넥슨 일본 시장이에요? 넷마블이 있죠. 아, 넷마블 있습니다. 넷마블은 사실 이제 평가가 이 게임 회사 맞죠? 이 거의 그 사모펀드 회사 아니야? 투자 자산이 엄청나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넷마블을 어떻게 봐야 돼요? 아 근데 이제 결국 본질은 이제 뭐 그 말씀하신 투자 자산에 대한 가치 반영은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넷마블 역시도 이제 대박 찾기죠. 신작이 언제 나와서 언제 터지냐인데 네. 그래도 이제 넷마블이 보면은 상장 2017년 상장 이후에 평균 PR이 무려 50배나 되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꾸준히 신작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어쨌든 나름 되게 중대박들을 꾸준히 터뜨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는 좀 큰 대박은 없었어요. 그렇죠. 예, 없어가지고 네. 주가는 좀 재미없었다. 넷마블이 뭐 신작에서 대박 쳤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 들어 못 들어본 거예요. 예, 좀 없었습니다. 2017년에. 네. 오히려 없었습니다. 기사 플로우를 보면 카카오 뭘 갖고 있고 뭐 카카오 뱅크 갖고 있고 뭐 이런 자산의 어떤 변동. 네, 특히 빅히트 때문에 빅히트 많이 그래. 주가 올랐습니다. 그 뭐 친척이니까.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형주도 여러 개 있고 말씀했지만은 지금 이제 그래도 멀리 있으면 힘드시니까 1분기 아까 말씀드린 엔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꽤 좋은 라인업을 갖고 있고 예정이기 때문에 게임주도 이렇게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작이 나오면 선 반영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게임이 출시된 다음에 돈을 버는 거를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또 국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미리 사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실제로 게임을 나오고 내가 해보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는지 평가 물어보시고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정말 대박인 주식들은 게임 출시된 다음에 꽤 큰 랠리가 또 옵니다. 그렇죠. 네. 게임도 ETF가 있죠. 있습니다. 게임 ETF.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게임 ETF는 뭐 이런 주요 회사들 다 갖고 있는 그런 ETF겠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게임 ETF도 있고 요즘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게임 주식도 있고 일본 게임 주식도 있고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국내 게임 주식만 조금 못 올랐고요. 나머지 나라 뭐 전 세계 게임 주식들은 다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어쨌든 그 저 아이들 게임 열심히 하는 아이들 있으면은 꿀밤추면서 야마 공부해 게임 하지 마 이렇게 물론 이제 뭐 공부도 좀 해야 됩니다만은 네. 야, 요즘 잘 나가는 게임 뭐냐 이거 새로 나온 거 이거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슬쩍 주식을 사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제일 잘 알더군요 그게 베타 서비스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아이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게임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대박 신작 게임 나올 때쯤 그다음에 나온 다음에 말고 실제로 수익이 막 올라가는 그러니까 숫자로 막 보여지는 그 한 두 텀 정도가 투자하기 괜찮은 텀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엔소프트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제 뭐 블레이즈 앤 소울 2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뭐 리니지 2M이 대만이나 일본에 출시된 다음에 확인하시고 해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게임 산업 분석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좋은 수익 안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미래세대회 김청권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